자, 11강 연습 1로 가보도록 하겠다. Western Involvement야. 이게 Involvement라고 하는 것은 참여지, 참여. 그러니까 개입하는 거야. 아프리카에 서양이 개입하는 것은 이미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should go far beyond는 훨씬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이상으로 뭔가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purchase of oil and minerals. 이거는 기름과 그 다음에 광물을 구매하는 것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프리카가 기름이나 광물을 구매하는 것만 했단 말이야. 아프리카가 아니라 서양이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런 거 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requires 요구한다. 뭘 요구하냐면 희생을 요구한다. 뭐로부터? 모든 서양의 국가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 서양의 국가들. 근데 어떤 국가? 아니, 서양이 아니라 그 부유한 국가들이지. 그치? 그래서 부자들은 서양이나 비서양을 막론하고, 그치? 그 양쪽 다에서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잘린 것 같은데, 서양이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프리카한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너희들도 좀 희생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해서. 자, 그 중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농업적인 보조금이지, subsidy. 이건 스펠링을 똑바로 알아놔야 되는데, subsidy 이게 보조금이라는 명사고, 여기 이제 복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subsidy 다이즈. 이게 동사야.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조금을 주다. 뭐, 이런 뜻이다. 알겠지? 이거 확실하게 알아놓고. 자, 아무튼, 농업의 보조금 문제가 랭크스 하이, 높은 랭킹을 차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 알겠어? 얘들이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조금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in this 카테고리는 이 범주에서,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해야 되는 범주에서를 말하는 거고. 알겠지? 자, 다음. 자,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대다수는 majority. 오케이? 아프리카의 대다수는 만든다. make their living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다라는 뜻이거든. 생계를 유지하다. 그래서 as commercial farmers는 뭐뭐로서라는 뜻이고, 상업적 농부로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간다. 그러니까 농업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누구겠니? 이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unfair competition on free market. 자, 그러면 여기도 주어가, competition이 주어다. 동사가 have가 나오면 안 돼. 앞에 market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지. 이해가지? 자유시장에서 불공평한 경쟁은 상당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잖아. 얘네들이 이걸로 먹고 사는데 불공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할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치? 그러면 먹고 살게 없어지는 거지. 너네 서양은 농업하지 않아도 먹고 살거 많지 않냐?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단어 기억하고 devastating. 아프리카의 농부들은 번다. 매우 적은, 매우 낮은 시간당 임금을 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적게 번다. 그래서 they are able to market their tea and cotton, 그러니까 차나 아니면은 면이나 카카오나 바나나를 되게 낮은 가격에 시장에 팔수 있어. 마켓이 동사로 쓰이면 시장에 내다 팔다, 내다 팔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되게 낮게. 왜냐하면 자기네 임금이 적으니까.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얘네들의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이러한 뭐 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 경쟁력이 전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있겠지. 가격이 싸겠지,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경쟁할 수가 없어. 이 농부들과. 근데 어떤 농부들이냐 하면, 여기까지 보자. 수확, 심고, 수확하고, 수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produce는 농산물이라는 뜻이다. 명사야. 동사로는 생산하다라는 뜻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 알아두고, 그들의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주의 서브시디, 보조금을 받는, 이 농부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들과 경쟁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보통 예를 들어서 아까 카카오가 나왔는데, 카카오 가격이 하나의 가격이 100원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50원에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래서 50원에 팔아왔어. 그러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렸겠지. 근데 미국 애들은, 서양 애들은 절대로 100원 이하로는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득이 안 남아.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정부에서 50원을 지원해 주는 거야.
너 하나당 50원씩 지원해 줄게. 너 그러면 얼마에 팔수 있어? 얘도 50원에 팔수 있지. 아니면 내가 51원을 지원해 줄게. 그럼 너는 49원에 팔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아프리카 물건보다 가격 경쟁력이 세지겠지. 이해가?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가 망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다음. 그래서 it is up to. up to는 누구누구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를 이제 up to를 바꾸면 depends on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뭐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의존하다 말고. 그다음에 is은 가짜 주어고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인데 to gradually stop these subsidies야. 이러한 보조금을 줄이는 거. 근데 어떻게 줄이냐면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은 부유한 국가들에 달려 있다. 이해가지?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의 말을 프리 트레이드에 대한 너희들 프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자유 무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냐? 어떤 제재 없이 자유스럽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네가 했으면 그 말을 네가 아직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이지. 이해가지? 자, 마지막에 어법 하나만 보자. 여기에 투 부정사와 여기에 투 기부가 병렬이 되는 거지. 투 부정사 병렬. 그래서 아프리카의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이 부유한 국가들에 달려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 말을 지킨다면, 약속을 지킨다면 이런 뜻이지. 내용 이해가지? 뭐 이거는 사실 어법은 크게 중요한 거 없어 보이고 내용 위주로 좀 공부하면 될것 같아. 알겠지? 여기까지 끝.